6점. 사랑하는 부산광역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님과 이상훈 부산시당 홍보소통위원장님, 그리고 18분의 지역별 홍보소통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희망을 만들고 계신 부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총선은 무도한 정부를 향한 단호한 민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많은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선거입니다. 정치는 홍보로 시작하고 소통으로 완성한다는 기치로 우리는 내년 선거를, 민주당의 미래를 준비해 주십시오. 부산의 변화가 민주당의 변화가 될 것이며, 부산 시민과의 소통이 민주당의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발대식을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입니다. 네, 부산 광역시당 당원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당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부산 광역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을 하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충남 도당을 다녀왔었는데요, 이 홍보소통위원회의 역할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사실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역할에 있습니다. 저희 중앙당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훈 광역시당 홍보소통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또 강연을 맡아주셔야 된다는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장님, 두 분께도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 광역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참 홍보소통이 정중입니다. 오늘 부산시당 홍보소통위원회 발대식을 한다고 하는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황희도 초청 강연이라는데 왜 저를 초청하지 않고 황희도 초청했는지 정말 저랑 홍보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홍보통을 잘해서 내년 총선 승리 부산에서 깃발 들고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 홍보소통을 대통령에서 노력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네. 변신하는 일만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 축하합니다. 네, 시당 위원장님의 깜짝 등장 이벤트에 다들 놀라셨죠?